사장님이 투표를 하셨다고요? 네. 사장님 투표하신 거 1등을 못했어요. 1등 못했어요. 혹시 어떤 작품이에요? 삼성화재 제1회 에코백 그리기 품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와인은 그래 잘 아시네요. 40개의 작품을 이제 선정을 해서 전임 직원을 대상으로 뭐죠? 투표, 아 이게 임직원 투표하신 거예요? 네네네. 고양이죠, 고양이. 저희가 또 펫폼이 있으니까. 네, 반려동물. 너무 경강부여하시는 거 아니에요? 와, 이 하나하나의 퀄리티가. 아니 이런 그 무늬 표현은 어떻게 했지? 네, 마치 이 어느 식물원에 들어와 있는 듯한. 네, 영국의 견종이죠. 아, 보더컬리. 제... 안내견을 좀 그려주셨습니다. 네. 야,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어떻게 이게 대상이 안 됐지? 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? 비리가? 네. 어디 뭔가 이 비리요? 아, 근데 너무 취하실 수가 있으니까. 예. 그러니까. 예, 진짜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. 진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1차 심사하는 기준 자체가 확 올라가 버려가지고. 이거를 실물로 보니까 너무 멋있네.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? 네. 이거는 뭐 다들 아시지만. 네, 이런 거 근데 저작권은 어떻게? 퀄리티가 급상승합니다. 아, 그럼. 네, 아무튼 요 나무 표현, 이 점으로 툭툭툭 친 이런 나무 표현도 굉장히 좋았어요. 캣 인 더 그라스. 아, 그라스. 네, 아, 그라스 하면 또 다른 그라스가 또 이렇게. 거기까지. 아, 이건 다 뭐. 대망의 이제 대상 임직원 투표에서 1등을 거머쥔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성인 것 같은데요? 네. 저 별도 저 별 아니잖아요. 저거 보호막 같은 거잖아요. 저 그렇죠, 흰색 저것도. 그렇죠.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 질감. 선임님의 네. 기준에서는 이 작품 하나가 정말 좋다. 저희 수석님이 그래서. 아. 이 네. 모든 작품들은 이제. 아이들에게 기부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국내외 아동들에게 저희가 다 기부를 할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임직원 랜선 사생 대회를 진행했던 이유도 전반적인 퀄리티를 사실 높이고자 아... 시작을 선보이는 다음 봉사 활동에도 많은. 사장님 투표하신 거 1등 못했어요. 혹시 어떤 작품이에요? 1번으로 찍은 거? 네. 알 수 있어요? 찍으실 거예요? 그거는